지난 시간에는 스마트 메이커의 프로그램 기능을 순수한 GUI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아톰에는 목적과 특성에 맞는 무수히 많은 속성들이 사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중 스타일 속성 메뉴는 각각의 아톰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처리 대상과 작동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속성들을 지칭합니다. 함께 모든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동영상에서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총 두 강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도구의 아톰군의 일부 아톰과 데이터 입력란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도구의 아톰들의 주기능은 프로그램 화면상의 서식을 그리거나 꾸밀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사각형 그리기, 타원 그리기, 둥근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각각 일정한 크기로 그리고 F2 단축키를 눌러 숫자와 문자를 입력해보고 스타일 속성을 선택해보겠습니다. 도형 아톰의 스타일 속성은 항목 속성과 보이기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항목 속성을 직접 지정해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에는 콤마 삽입을 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형에는 0 표시 안함을, 마지막 도형에는 소수 자릿수를 세 자리까지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작 도구 상단의 실행 버튼을 통해 실행 모드로 전환해보면 각각 지정된 속성에 따라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편집 모드로 전환하여 이번에는 보이기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감춤 기능은 실행 모드에서 프로그램 화면상에 해당 아톰이 보여지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도형에 이 속성을 지정해보고 두 번째 아톰은 선택 표시를 지정해줍니다. 선택 표시는 실행 모드에서 단축키 F9을 누르게 되면 보이기, 감추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형에는 취소선을 선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의 취소선과 같이 중간에 가로로 하나의 줄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적용한 기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감춤을 지정한 도형은 보여지지 않고 실행 모드 상태에서 F9 키를 눌러보면 선택 표시를 지정해준 아톰이 사라지고 다시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톰의 취소선 삽입까지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림 삽입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설정은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미지를 하나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톰의 크기에 맞게 이미지가 적용된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림 효과의 그림 정렬, 그림 표시, 그림 회전, 그림 대칭의 각각 속성들을 적용하여 더욱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 도구 아톰군에서 마지막으로 탭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탭뷰 아톰을 선택하여 일정한 크기로 그리면 하단의 탭 1, 탭 2라는 탭 항목과 총 두 가지의 뷰 화면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탭뷰 아톰은 앱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관리 항목들이 많거나 서로 다른 속성의 항목들끼리 분류하여 구분된 화면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탭뷰 아톰을 우클릭하고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항목 설정과 위치 지정, 그리고 크기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목 설정에는 탭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탭뷰를 클릭하여 탭 제목을 가형으로 입력하고 변경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탭 2는 나형으로 변경해보고 추가 버튼을 눌러 하나의 다형 탭을 추가해보겠습니다. 그럼 총 3개의 화면으로 변경되어 구성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스타일 속성의 항목 설정 메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화면의 수와 명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 지정과 크기 지정은 탭의 위치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탭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위쪽, 왼쪽, 오른쪽으로 변경할 수 있고 첫 번째 탭이 시작하는 위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탭의 너비와 높이도 일일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속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도구 아톰군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의 아톰들은 문자나 숫자, 이미지,
음성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시해주는 도구들이므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아톰들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각각의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 입력란 아톰의 스타일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입력란을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를 클릭하면 입력 속성, 화면 속성, 보이기 속성, 입력값 속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 속성은 데이터 입력란에 다양한 입력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한글 입력은 선택한 아톰에 사용자가 입력할 때 한글 입력 모드로 변경해주는 속성입니다. 한글 입력을 선택하면 영문과 숫자와 관련된 속성들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이 속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면 한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으나 영문 데이터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숫자 입력은 숫자 입력 모드로 변경되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단에 숫자 속성과 소수점 속성 그리고 범위 속성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속성들은 숫자 입력이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속성입니다. 우선 0 표시안함 속성은 데이터 값이 0일 때 화면상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0으로 저장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콤마 삽입은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속성입니다. 그럼 체크를 한 후 실제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과 동시에 콤마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형 기본값 없음 속성은 예를 들면 0의 실수형인 0.00과 같은 값을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하고자 하는 소수의 자릿수를 설정하거나 자동으로 반올림, 내림, 올림 기능도 속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위 속성은 데이터의 자료 형태가 정수형과 실수형일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직접 지정하여 범위 밖의 숫자는 저장이나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입력 속성으로 돌아가서 영문 소문자와 영문 대문자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문자를 입력하면 소문자가 나오게 되고 대문자를 설정하면 대문자의 영문만 나오게 됩니다. 앞서 속성들과 동일하게 지정된 속성의 형태로만 입력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암호 입력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입력과 동시에 별표로 표시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암호 입력 속성입니다. 그럼 클릭하여 선택하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별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전용 속성은 저작 도구에서는 기능이 보여지지 않지만 iOS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바로 영문 키보드가 나타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 입력란 스타일 속성의 입력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그 기능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속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 크기 속성은 실행 모드 시 데이터 입력란의 크기를 설정된 글씨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선택해보고 상단의 도구바를 활용하여 글자의 크기를 조절해보겠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입력란의 크기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기 전용 속성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 혹은 수정할 수 없도록 지정할 때, 즉 글자 그대로 읽기 전용으로 구현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입력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탭 이동은 설정된 길이만큼 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탭키를 눌러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길이가 긴 경우 여러 줄에 걸쳐서 입력이 가능하고 엔터키로 줄 바꿈이 가능하도록 활성화되는 다중 라인 속성을 체크하여서 확인해보고 입력란 크기에 맞춰 자동 줄 바꿈 기능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엔터키로 수동적으로 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 속성의 마지막인 아톰명 표시는 선택된 아톰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아톰명이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하기 전에 아톰명은 상단 입력란에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톰명 보여주기로 입력한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데이터를 아직 입력하지 않을 경우 아톰명이 회색 톤으로 표시되며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예를 들어 사용자가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한 아톰에 대해 화면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보이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기 속성 항목은 총 5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감춤과 선택 표시, 그리고 취소선 속성은 앞서 디자인 도구 그룹의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과 동일한 속성이므로 이번에는 비활성화 속성과 도움말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활성화 속성은 실행 시 데이터가 표시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편집할 수 없고 이 속성이 지정된 입력란으로는 커서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읽기 전용 속성과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조금 다른 기능입니다. 이처럼 읽기 전용에는 데이터의 추가와 수정이 안 되지만 커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활성화 속성을 지정한 입력란에는 입력란 색상도 다르게 표시되고 있고 데이터의 수정과 변경은 물론 불가능한 것과 동시에 커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움말은 실행 모드에서 해당 입력란으로 커서가 옮겨지면 처리 요령과 주의사항과 같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란입니다. 도움말 입력란에 해당 아톰과 관련한 메시지를 입력하면 저작 도구와 앱 제품 하단에 문구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데이터 입력란 스타일 속성의 마지막 항목인 입력값 속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값은 실행 모드에서 데이터 입력란에 자동으로 채워질 값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사전에 기본이 되는 값들이 콤보 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하여 필요한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기호로 설정하면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사용자 아이디가 보여지고 이 값을 지정하면 년월일 형태로 날짜가 채워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에 제공된 기본값 외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는 자료 형태가 문자형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서 프로그램 화면의 입력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앞에 접두어로 지정한 내용이 더하여 저장되는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많은 테이블을 구성하고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하는 조인 작업을 할 때는 명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구분하기 위해 접두어가 필요합니다. 화면상에서는 방금 입력한 접두어가 보여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접두어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속성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위치 정보 등과 같이 특정한 성격에 입력된 데이터를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동적 속성의 콤보 박스를 열어보면 다양한 형태의 속성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전화번호를 선택한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작 도구상에서는 더블 클릭을,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길게 터치를 하면 해당 번호로 전화할 수 있도록 동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소를 입력했을 때는 해당 주소의 지도를 본다거나 해당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도구 아톰군의 스타일 속성과 데이터 입력란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과 데이터 조회 도구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